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남국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정말 기다렸어요. 어디서 도대체 100분 토론만 사랑하시고. 아니, 제작진에서 불러주질 않았는데 저한테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네. 뭐 거짓말인 걸로 알고요. 자, 오늘의 사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학원 수강하고 자격증만 따면 취업시켜준다고 하셨잖아요. 아, 대기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리 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아니, 그 말씀 하신 지 벌써 1년째라고요. 계속 이러시면 사기로 제가 진짜 정말 고소합니다. 네? 고소하신다고요? 하세요.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예.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아니, 도대체 100% 취업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기진 않는데. 아, 그럼요. 예, 거짓말. 그런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강생들의 그 어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돈을 갈취한 다음에 나몰라라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이런 경우는 그 허위 구인 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직업안정법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구인을 가장해서 실제 구인한다고 해서 가보면, 예, 뭐 구인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뭐 교육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수강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서 고가의 물건을 이런 판매하는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금지되는 행위이고요. 네. 또 뭐 보게 되면 이 구인과 관련된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는 뭐 사무직으로 알고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네, 알고 보니까 또 영업을 시키고 또, 맞아요, 영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차량이 필요하다. 거기까지도 좋은데 차량이 없다라고 하면 리스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식의 정말 그러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업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 구인과장 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아니, 대기업 취직을 믿기로 해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대기업 직원이 가담해가지고 취업 사기 사건, 네, 대규모로 펼치지 않았습니까? 예, 액수도 엄청나게 컸고 피해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예. 뭐 피해자만 하더라도 85명, 예, 액수가 무려 37억 원에 달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취업 사기 사건으로 지금 등재가 됐던 사건인데요. 예. 보게 되면 이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A씨가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이렇게 몇 사람들을 꿉니다. 예. 그러면서 얼마나 교묘한 행동을 보였냐면요. 이 하청업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직원 사원증을 보여주고 믿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돈을 건네고 나서 취업이 굉장히 안 되다 보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청업체 직원으로 있었던 처남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를 이렇게 둘러보게 하는 견학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믿고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믿기로 시킬 수 있는 뭐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돈을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 그 취업이나 일자리를 가정해가지고 일단 내가 월급을 갖다 넣어주려면 월급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대포 통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제 수업을 듣는 이 중앙대학교 제자 학생도 이렇게 한번 피해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 이게 어렵다 보면, 네, 이제 대학생들 생활고에 시달리는 정말 가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정말 답답해가지고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구인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굉장히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이 대포 통장을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대포통장을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유령회사, 주식회사, 사기의 어떤 뭔가 안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구인하는 이 취직자를 대표로 하게 되는 그런, 네,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경우가 또 되게 많습니다. 월급을 납입을 하게 되면 이 통장이 필요하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통장 사본이나 아니면은 계좌번호만 이렇게 주면 되는데, 예, 이게 아예 그게 아니라 아예 통장 자체를 달라라고, 예, 합니다. 그게 아니면 또 취업이 안 된다고 했고. 그렇죠. 이런 경우 전부 다, 예, 처벌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취준생도 취준생이지만 지금 뭐 방학 이용해서 알바하려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들도 상당하잖아요. 네. 지금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사례인지 좀. 네, 이거는 이제 그 SNS상에 다량의 이제 광고성 문자를 보내거나 예. 이메일로 이제 광고 메일을 보내는 경우인데요. 예. 이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광고가 나왔냐면요. 사무 보조 및 데이터베이스에 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꼭 조건이 붙는 게 재택근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영리 목적의 이 다량으로 SNS상에 정보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시한 사람이 사실은 알바가 아니라 지시한 사람이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이 알바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예. 데이터베이스만 주고 알바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메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실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이제 요즘 전단 배포라든가 포스터 붙이기 이런 것들 그것도 역시 범죄자가 될 수가 있다면서요? 네, 이제 전단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알바이고 예. 일회성 알바이기 때문에 많이 찾는 알바인데요. 이런 어떤 전단지를 붙이거나 이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 옥외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해서 어떤 옥외 광고물, 어떤 규격의 광고물을 설치할지 먼저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배포나 이런 부착이나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걸 하다 걸렸다라고 하면 먼저 경고나 뭐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기도 하고 했던 것을 철거하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또 결국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과태료를 냈었죠. 아이고. 대학로에서 연극하다가 연극, 그렇게 예. 아, 그거는 이제 자기네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다가 한 거니까 예.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이가 없군요. 실업난을 틈타서 이 취업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난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 조사를 여론 조사를 한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이 보니까 취업자의 무려 46%가 취업과 관련된 사기 등의 여러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46%요? 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이런 예. 피해를 받았다고 보는 거고요. 예. 이 피해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친구들이 53%, 아하.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30%, 기타 유형이 12%, 신체적 피해까지 발생을 해서 예. 5% 정도 가량이 됩니다. 취업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공고 내용을 먼저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이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공고가 굉장히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하. 공고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력서 제출 전에 구글링이나 아니면은 이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시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예. 이 회사의 이 기본적인 어떤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여부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냥 이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뭐 금융감독원에 문제가 있는 회사다라고 신고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 또 알바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입장에서는 좀 그나마 그런데 다 잘 나와 있는 번듯한 회사 같은 경우는 알바도 엄청나게 경쟁률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다 뭐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아마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정말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저도 그런 경우를 예. 많이 봤는데 예. 조금 어렵더라도.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기 예. 때문에 조금 더 참고 기다렸다가 좋은 아르바이트를 좀 더 찾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다 보니 전부 다 너도나도 공시 보고 뭐 이럴 수밖에 없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청년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생활법률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